안녕하세요. 스마일 게이트 RPG에서 MMORPG 게임인 로스트아크를 만들고 있는 레벨 기획자 조진형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게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대학교 올라오고 나서부터 공부를 좀 더 하면서 게임 기획자가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다가 스마일 게이트에서 지원해주는 창작 프로그램 중 하나인 개발 멤버십을 알게 되었고 지원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지원도 받으면서 이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개발 멤버십 뿐만 아니라 마케팅 멤버십, 서버 개발 캠프, 그리고 인턴십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보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 기획도 굉장히 많은 분야로 나뉘기 때문에 딱 하나 집어서 설명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담당하고 있는 레벨 기획을 말씀드리면 공간을 구성하고 그 구성 안에서 여러 분위기, 환경, 실제로 유저들이 뛰어노는 거에 대한 놀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재미를 만드는 것이 게임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놀이는 무엇인가? 이 놀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걸 반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보상이 필요한지 이런 세부적인 일들을 다 하는 것을 게임 기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을 꼽아보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걸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재미. 이 재미란 게 사람마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답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런 답을 알 수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게임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기가 생각한 기획의 의미, 의도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보고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을 찾는 과정을 겪는 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남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어드벤처 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있는 지형짐을 이용해서 퍼즐을 풀고 나아가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위기 장르로서는 공포게임을 진짜 좋아해서 공포게임도 나중에 진짜 만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첫 번째로는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그런 사명감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과 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재미란 게 의외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자는 말과 글로 표현을 해야 되고 다른 부서와도 일해야 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분과 일하고 싶습니다. 꼭 한 번이라도 게임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멤버십을 통해서 게임을 만들어 봤었거든요. 이게 게임이 얼마를 버느냐, 성공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성공하면 제일 좋죠. 하지만 그냥 만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게임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랑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번이라도 게임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거창한 것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충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조별 과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랑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지? 교수님 앞에서 효과적으로 PT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학교에서 배울 게 너무 없어 라는 고민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과제를 충실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바로 그 문과생입니다. 사실 저도 문과생이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문과생인데 게임 회사 취직할 수 있나? 이런 고민 했었는데 그런 고민보다는 일단 자기가 배운 전공을 어떻게 게임과 접목시킬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공 공부를 어떻게 게임과 접목하실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제시죠? 실제로 마감이 임박했거나 출시가 임박하면 야근이나 주말 출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유연 근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초과 근무 시에 휴가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한 워라밸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복지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샤워실도 있고 카페테리아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그리고 2019년도에 어린이집이 새로 생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복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복지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올여름 엄청 더웠잖아요. 판교역에서 회사까지 10분 거리거든요. 근데 그 짧은 거리에도 신규로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아이스크림까지 주셨다니까요.
진짜 세심함 짱짱인 듯. 자기만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가 가진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능력만 기르시면 똘똘한 인재임을 증명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이팅!